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보통 설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반을 한 설교를 하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어른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공감하는 동화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지은 동화입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이미 번역이 다 되어서 수백만 권 이상이 팔린 유명한 책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동화는 엠믹이라고 하는 나무 인간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무로 만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 인간들은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정치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 속에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엠믹 마을 사람들. 그런데 이 나무 인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 아주 잘나고 똑똑하고 멋져 보이는 엠믹 나무 인간이 보이면 막 쫓아가서 그 나무 인간에게다가 금 별표를 몸에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아주 잘하거나 뭐 남들은 할 수 없는 높이뛰기 같은 걸 잘 뛰거나 어려운 단어를 술술술 외우거나 이렇게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엠믹들에게 막 쫓아가서 금 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대단하다, 넌 훌륭하다, 넌 멋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반대로 아주 못생기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나무 인간들이 보이면 막 쫓아가서 이번에는 검정 표를 그 몸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못난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게 검정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별표를 받는 나무 인간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더 별표를 받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또 검정표를 받은 나무 인간들도 어떻게 하면 별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검정표 대신 별표를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정표를 받는 많은 나무 인간들 가운데 재주가 별로 없는 펀치넬로라고 하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소녀는 재주가 없어요. 생기기도 잘 못생겼어요. 그래서 동료들로부터 너는 못생겼고 재주가 없으니까 검정표를 많이 받았어요. 남들처럼 높이뛰기도 잘 못하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해요.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면 달리기를 못했다고 사람들이 막 와서 검정표를 붙여주고 내가 넘어진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네 말투가 이상하다고 또 검정표를 붙여주고 검정표를 붙이고 다니면 너는 검정표밖에 없냐고 또 사람들이 와서 검정표를 붙이고 그래서 이 펀치넬로에게는 사람들이 붙여준 검정표로 온몸이 따닥따닥 붙어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펀치넬로는 자기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운둔하면서 난 뭘 잘할 수 있을까? 난 잘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실패자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 동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인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별표를 받은 나무 인간도 검정표를 받은 나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남들이 잘한다고 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남들이 못한다고 하면 내가 불행한 내 인생인데 내 기준이 아니라 남들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엠믹 인간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엠믹 인간 같은 기준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를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남들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언젠가부터 남들의 시선, 남들의 기준, 남들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할까요? 남의 시선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남의 기준대로 내 인생을 맞추다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제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남들은 내 성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열심, 내 성실함, 내가 과정과정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미 사람들로부터 검은 딱지를 많이 받은 여자였어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어요.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그때그때 동거를 했는데 그런 남자가 벌써 다섯 명이에요.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여자가 남자 다섯 명하고 동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불결한 여자, 부정한 여자, 정결하지 못한 여자.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고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부도덕한 이 여인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검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불쌍한 여자입니다. 다섯 남자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이 남자에게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 버림받으면서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 여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에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니까 이 여인은 남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뚫어 음물을 가는데도 아침 저녁 선선한 시간에 물을 길러가는 게 아니라 한낮에 더워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가야 하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사는 불쌍한 여자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내 이웃들로부터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난과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검정표를 많이 붙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누군가로부터 검정표를 많이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정표를 많이 붙이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동화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소중한 만남을 하나 갖게 돼요. 그 마을에 사는 루시아라고 하는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소녀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 인간들 몸에는 금딱지든 검정딱지든 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 루시아라고 하는 소녀에게는 금딱지도 검은딱지도 붙어 있지 않고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펀치넬로가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네 몸에 아무 딱지도 붙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루시아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이유가 있지. 저 언덕 너머에 우리를 만든 목수 아저씨 엘리가 계셔. 나는 날마다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거든. 그리고 그 엘리 아저씨가 주는 이야기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가지고 돌아와.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때로는 금딱지를 붙이고 때로는 검은딱지를 붙여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때문에 금딱지도 검은딱지도 내 몸에 붙이면 즉시 그 자리에서 떨어지곤 해. 그게 내 비결이야. 너도 행복하고 싶거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우리를 만든 목수 아저씨 엘리를 한번 만나러 가봐. 펀치넬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낯선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어서 언덕 너머에 있는 목수 아저씨 엘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엘리 아저씨의 집의 작업장은 큰 집인데 팔뚝만한 망치와 그리고 여러 공구들이 널려 있는데 왠지 낯선 곳에 와서 이 엘리 아저씨가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몇 번이고 망설이면서 돌아갈까?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펀치넬로야, 펀치넬로야. 이렇게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그쪽으로 펀치넬로가 몸을 돌아보니 수염이 덥숙하게 난 엘리 아저씨가 자기를 바라보며 싱긋 웃으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와서는 이 목수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번쩍 안아서 자기 작업장 위에 앉혀놓고는 네 몸에 검은 딱지가 많이 붙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펀치넬로는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서러운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 아저씨, 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예요.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못난이라고 실패자라고 제 몸에 검은 딱지를 많이 붙여주어서 저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러고 쌓여있던 울분이 터졌어요. 이때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펀치넬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펀치넬로야, 너는 구제불능이 아니야.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펀치넬로가 깜짝 놀래서 이 엘리 아저씨를 바라보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요? 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뭘 잘하기에 나한테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엘리 아저씨가 네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나를 기억을 못해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네가 제일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서 루시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루시아도 처음에 여기 올 때 너와 같았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루시아가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나를 만든 이 엘리 아저씨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루시아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 그 딱지가 몸에 붙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너도 이제부터 내 기준이 중요한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귀하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특별하다고 말하면 너는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돼. 이 말을 들은 펀치넬로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엘리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문을 열고 그 엘리 아저씨의 집을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몸에 가득 붙어있던 검정 표 중에 검정 딱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붙여놓은 검정 표가 자기 몸에서 떨어지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펀치넬로는 생각합니다. 아,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 남들이 붙여놓은 이 표가 내 몸에 붙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기준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성경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수많은 검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부정한 여자, 도덕적이지 못한 여자, 정결하지 못한 여자. 그렇게 숨죽이며 남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이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섯 남자와 이런 스타일의 남자와 살고 이런 스타일의 남자와 살면 좀 인생이 달라질까? 그러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동거를 해봤지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던 이 여인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러분, 우린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목마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우리 갈증이 채워지질 않아요. 어릴 때는 아 우리가 빨리 성인이 되면 이 인생의 갈증을 풀 줄 알았어요.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 이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가정을 갖고 나서 아 돈을 벌고 직장을 얻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아니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런 것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줄 알고 우리는 그 목표 아래 열심히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가정을 갖고 돈도 가져보고 인기도 얻어보고 권세도 가져보고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다 얻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이 목마르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걸 다 가졌는데도
왜 나는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갈증은 바로 영혼의 갈증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식들 다 키우고 내가 세상에서 내 할도리를 다 하고 살았는데도 내 인생은 뭐지? 해결되지 않은 이 갈증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도 만나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좋은 모임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찾아다녀보고 좋은 거 다 다녀봤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풀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그 갈증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검은 표로 가득했던 펀치넬로가 자기를 만든 목수 아저씨 엘리를 만났을 때 그 엘리 아저씨의 음성, 너는 특별하단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검은 딱지 투성이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영원한 갈증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건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그날 아침에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유식해지거나 가정에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펀치넬로처럼 나를 지으신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돌아올 때 검정표 하나가 떨어져 나가듯이, 그게 한 번 만났을 때 하나가 떨어지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자기 몸에 붙어있는 검정표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방향을 전환해서 내 몸에 붙어있는 검정표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떼어가겠다.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불만과 불행한 요건의 검정표들을 하나하나 떼어버리는 행복한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이제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뭐 부자가 되거나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질병이 나아지거나 그런 세속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불행했고 갈증했고 고통스러웠던 인생, 검정 딱지로 가득했던 인생, 남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시선에 맞추어서 그분의 평가에 맞추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인생에 불행한 과거는 뒤로 하고 행복한 길을 향하여 절대 기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검정 딱지를 하나하나 떼어버리고 그분이 주는 생명의 딱지를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